에메랄드빛 아름다운 바닷가와 195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 바로 쿠바입니다. 열정과 은혜란 단어에 꼭 어울리는 나라 같네요. 쿠바 음식, 과연 어떤 맛일까요? 맛있는 맛이라네요.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인 곳, 음악과 흥이 넘치는 나라, 쿠바로 떠난 즐거운 선교여행 1부 지금 시작할게요. 오늘은 드디어 쿠바 하바나로 단기 선교 떠나는 날.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율동도 배우고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스페니쉬도 배우고 자, F도 똑같아요. 영어랑 맛있는 식사와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단단한 팀워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쿠바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쿠바 하면 생각나는 거? 야구요. 클래식카. 쿠바 샌드위치. 클래식 자동차. 리바이벌. 찬양과 율동. 야구. 열정적인 찬양과 율동이요. 쿠바만의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열정적인 찬양은 그곳의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해야 합니다. 선교지로 가져가는 물건이 아주 많네요. 으쌰, 으쌰. 다들 힘내시고 허리 조심. 2024년 새해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니 이제 진짜 떠나는 느낌이 나네요. 만일에 대비해서 일찍 공항에 도착한 선교팀. 이거 사진 찍으시면 돼요. 빠짐없이 선교지 짐을 붙입니다. 장시간 비행에 대비해서 허리 운동을 해볼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저녁 9시에 LAX를 출발한 우리 비행기는 파나마에 들려 비행기를 갈아타고 목적지인 쿠바 하바나로 가게 됩니다. 잘 계십니까? 네. 파나마 도착하신 거 벌써? 네, 벌써 도착했어요. 도착하신 거 같은데? 네, 여기도? 네. 이제 이륙을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라, 달려! 아, 바빴던 하루. 이제 좀 눈을 붙여야겠다. 아웅, 졸려. 앞으로 7시간 동안 잘 자자. 다음날 어느새 비행기는 쿠바 땅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네요. 땅이 가깝게 보이는 걸 보니 랜딩을 준비하네요. 두둥. 드디어 쿠바 하바나에 안전하게 도착. 총각, 선교지에 보내는 지민이 안전하게 다뤄주세요. 바리바리 싸들고 온 선교지 짐을 찾아 밖으로 나가려는데 세관에 걸리고 만다. 철저히 준비한 우리 총무팀과 통역을 맡으신 원석 집사님 덕분에 아무 탈 없이 통과. 아싸! 아, 이곳이 쿠바로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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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이분이 구스타포 선교사님, 그리고 아내이신 안젤라 선교사님입니다. 쿠바에서 벌써 8년째 쿠바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데요. 이번에 GMI 신학교 6기 입학식을 할 만큼 그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집사님, 세관에 걸렸을 때 뭐라고 하셨길래 바로 보내줬나요? 세관식 오는데
중간 실수한거 같다. 아, 벌금 하나도 안 냈죠? 왜? 안 냈어요.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센터로 가는 길은 시간을 1960년으로 돌려놓은 듯한 풍경이 아주 매력있네요. 선교센터까지는 차로 약 15분 걸린다고 하는데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길거리 풍경에 넋이 나갔습니다. 우리를 열렬히 반겨주시는 쿠바 팀 멤버들, 반가운 얼굴들이네요.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희진 선교사님이 차려주신 쿠바의 첫 식사로 환상적인 미역국을 먹어봅니다. 쿠바에서 첫 식사로 미역국을 먹다니, 쿠바에서 새롭게 태어나란 의미로 대답해 주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쿠바에 와서 첫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 쿠바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 봅니다. 기도 중에 이곳에 와서 사랑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지 쿠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해 봅니다. 마나라타 하나님, 쿠바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쿠바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곳에서 부르는 다수의 찬양들은 한국 찬양 가사를 스페인어로 바꾸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예배 반이 찬양인 이곳에선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친답니다. 찬양에 온 힘을 쏟았더니 벌써 배가 고프네요. 난생 처음으로 먹어보는 쿠바 음식 어떤 맛일까요? 맛있는 맛? 더 궁금해집니다. 다음 날, 오늘 도착하는 손님들을 위해 한참 준비 중이네요. 자, 정성을 다해 준비하자고. 모든 건 은혜가 생명이에요. 집사님, 테이블 비칠 땐 선을 잘 맞춰주세요. 깨끗하게 과일도 씻고 종이도 자르고 정성을 다해 섬기시네요. 어때요? 이거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게 다 사랑입니까? 다 사랑입니다. 아, 안에 예, 들어있는 게 사랑입니다. 네. 파크 보이시죠? 오! 사랑이 네, 사랑, 넘쳐서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 넘쳐서. 네. 열심히 일하는 팀 멤버들에게 줄 간식은 준비가 됐나요? 아, 그럼 후토하고 똑같은 거네요?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니 우리가 사온 거예요, 미국에서. 아, LA에서 호떡을 가져오셨다고 하네요. 아, 마커즈. 사랑합니다, 매실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좋습니다. 주일 목회를 마치시고 오후에 출발하신 담임 목사님 팀을 마중하러 다들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실까요? 도착하신다는 소리가 들리죠? 아닌가? 아닌가? 어? 아니라고요? 아니야? 아니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나, 이미 도착하셨네요. 어쩌다 이런 일이. 식사하셨어요? 아, 많이 드시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열천의 비유로군요. 깨어있으라. 재치있게 마무리하시는 담임 목사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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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쿠바에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정전이 되고 맙니다. 전기가 부족한 쿠바는 하루에 몇 번씩 정전이 되는 날이 많은데요.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프레시 라이트를 비추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전기가 나가든 말든 사진도 찍고 찬양도 하고 아싸! 그런데 여기 분들 아무 동요가 없네요. 4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군요. 찬양이 나오면 얼른 무대에 올라와서 율동으로 봉사하는 선교사님의 딸 소망이와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흥이 많은지 이번 아파 기간 동안 알게 되었는데요. 항상 밝은 에너지가 넘치고 삶을 즐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구스타포 안젤라 선교사님이 어떻게 쿠바에 선교사로 오셨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저희들이 페루에 가는데 다시 가기를 원하는데 이번에는 교회를 섬기기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남미의 은혜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선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김원시 목사님 혹시 쿠바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대뜸 그래서 목사님 쿠바가 아니라 페루인데요. 페루. 목사님께서는 페루가 아니라 꼭 쿠바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한번 다녀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이 좀 짧아서 영영 가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영영 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페루 그 쿠바에 가야 된대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니까 김태호 목사님은 늘 축복의 촛대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뺏을 수 있다고 그 촛대가 우리한테 오는 것 같았어요. 아멘 목사님 가겠습니다 하고 센터에 와가지고 쿠바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산국가라는 걸 알게 됐고 몰랐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야경을 보러 이 밤에 나왔습니다. 쿠바로 떠난 즐거운 선교여행 2부에서 계속됩니다.